공교육기관은 뭐 제가 싱글맘이에요. 네. 그래서 네. 아이 나가지고 그렇죠. 이제 미국에 가서 네. 이제 혼자 아이 기르면서 네. 살았죠. 왜냐면 그것도 아, 내가 95년도 이때는요 우리나라 시대가 싱글맘이를 이해해줄 수 있는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니었어. 근데 또 내가 엠마 부인이야. 근데 싱글맘이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또 어떻게 내가 더 받아들이겠어.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 나라에서 감당하면서 살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떠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시대가 싱글 마미를 이해해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 시대가 아니었어. 그래서 이제 뭐 순두부집도 하고 가방도 팔고. 8년간의 미국 생활 중에는 자살했다는 것도 있었어요. 어려웠죠. 힘드셨어요. 힘들었죠. 8년간의 미국 생활 솔직히 좀 어려웠습니까? 좀 어려웠죠. 힘들으셨어요? 힘들었죠. 뭐 좀 뭘 미국에서 어떤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처음에는 뭐 모피를 했어요. 근데 모피하다가 네. 그래서 이제 뭐 순두부집도 하고 뭐 명품 가방도 팔고 어디 계셨어요? 미국 어디 계셨어요? 뉴저지. 뉴저지. 아, 네. 네. 얼마 동안 미국에? 8년간. 8년간의 미국 생활 중에는 이런 루머도 있었습니다. 뭐요? 자살했다는 그런 루머 들어보셨어요? 아니, 나는 아예 미국에서 살면서는요, 한국에 대한 모든 거는 다 귀를 막았어요. 눈을 가리고. 그래서 뭐 한국 마켓 같은 데 가서도 막 뭐 아주 그 캐셔 하시는 아줌마들이 어 막 신문 가지고 와요. 기사가 났다고 막 가져와서 뭐 보여주고 막 나 보지도 않아요. 어머 왜 이러세요. 아니 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보여줘. 어 막 알려주고 막 그래요. 이제 오히려 막 그럴 때마다 나는 다 피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다 한국 잡지 뭐 신문 뭐 이런 거 절대 안 봤는데. 아니, 그럼 아이랑 그냥 그냥 둘만의. 네 그랬어요. 둘이. 아이가 딸인가 아들인가. 아닌가요? 아들이요. 몇 살이에요? 지금은 이제 17살. 아, 가깝네. 가깝네요. 근데